1번 수열이 있고 1부터 10까지 AK는 10이고 그 다음에 AK 제곱 마이너스 2AK가 30일 때 밑에 있는 전음 정리하여라 이거죠. 그렇지? 일단은 더하기 대해서는 다 떨어뜨릴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1부터 10까지 AK 제곱 마이너스 2에 1부터 10까지 AK 이꼴 30이라는 거고 맞죠? 요게 10이니까 얘는 24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54 되나요? 맞죠? 그럼 이제 얘 풀면 되죠. 얘는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따로따로 정리하면 54에다가 마이너스 48에다가 플러스 40이죠. 상수니까. 그러면 얘는 6이고 46. 답은 5번 되겠죠. 2번 시그마 1부터 10까지 2K 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3은 245다. 여기서 A는 상수입니다. 맞죠? K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 한번 해봐야 되네. 따로따로 바로 정리하면 되죠. 2 곱하기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빼기 A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빼기 30 이꼴 245다. 예, 정리만 좀 합시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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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면요. 요거 얼마야? 42니까 얘 7 남죠? 맞죠? 그럼 얘는 770이 되고요. 빼기 얘는 55A가 되고 빼기 30은 245고 두 개 더하면 요거 740 되죠? 빼기 245는 55A가 되고요. 요거 빼면 얼마 돼? 740에서 240 빼면 500이니까 495 되네요. 495는 55A니까 A 이꼴 9 되겠죠. 맞지? 문제에서 답은 9.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3번.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이 있으니까 뭐 일단 공차는 D고 양수로 나왔다. 그 다음에 시그마 1부터 8까지 AK, AK 플러스 1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왔다라고 나온 거죠. 맞지? 자 일단은 분수로 된 식은요 우리가 계산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규칙적으로 일일이 찾는 건데 그게 이제 많이 쓰던 게 뭐 부분분수식이고 이런 거죠.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일일이 대입입니다. 맞죠? 맞죠? 원래 부분분수식 쓸 수 있어요. D에서 앞에 거 빼면 D 나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D에서 앞에 거 빼면 D 나오잖아. 공차가 D니까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해보자 이거야. 1부터 8까지니까 A1, A2분의 1 이렇게 되죠. 더하기 A2, A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가서 8번째 항, 9번째 항 곱한 거 분의 1 요건데 요거 부분분수식 바로 쓰면 A2 A1 이 D거든요. D분의 1 생기고 A1 빼기 A2 더하기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이렇게 해서 8번째 항 분의 1 빼기 9번째 항 이거죠. 그래서 날아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D분의 1에 A1분의 1 빼기 9번째 항 분의 1 이렇게 되죠. 요거 정리 계속 하자 이 말이야. D는 얼마인지 몰라요. D분의 1은 잠시 놔두고요. A가 지금 4인 걸 아니까요. 얘는 4분의 1이 되죠. 맞죠? 그리고 9번째 항은 원래 A 플러스 8D라 해야 되겠지만 문제에서 지금 9번째 항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쌤이 A 9분의 1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9 곱하기 자 요거 바로 정리하자. 요거 얼마인데 2D입니까 이거? 2D 맞죠? 세 번째 항에 첫 번째 항 빼버리면 2D 남죠? 2D분의 4 해서 약분하면 10 D분의 18 돼요. 그러면 양쪽에 D, D 날라가고 그러면 4분의 1 빼기 A 9분의 1은 18이란 말이고요. 그러면 4분의 1 빼기 18은 9번째 항 분의 1이고 이게 숫자가 왜 지저분하지? 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분의 1 빼기 70입니까?
아, 9가 분모였어. 아, 이거 미안합니다. 에이. 그러면 9분의 1 곱하기입니까? 미안. 그럼 9D분의 2가?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 D 다 날릴 수 있죠? 맞죠? 마찬가지 금방 D, D 날렸어요. 그러면 남는 거 4분의 1 빼기 9번째 항분의 1은 9분의 2가 되고, 요거 이항하면 4분의 1 빼기 9분의 2는 9번째 항분의 1이고, 정리하면 36분의 9 빼기 8이니까 1 되네요. 따라서 역수하면 얘들이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은 36입니다. 됐나요? 아, 쌤이 적을 때 잘못 적었네요. 미안. 4번. 어떤 수열이 있는데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는 게 마이너스 2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뭐야?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란 말입니다. 맞죠? 이 수열이 있고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d가 얼만데? 15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면 a 이꼴 얼마 돼요? 17이 되겠죠. 이걸로 알 수 있는 우리 일반항 an은 어떻게 돼요?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9가 되겠네요. 자, 이럴 때 얘 정리하래요. 이게 지금 뭐냐면 여섯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14 집어넣으면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잖아. 맞죠? 그래서 2분에 바로 갈 겁니다. 개수는 10개 나오죠. 15에서 6 빼면 9 더하기 1이니까 여섯 번째 항의 숫자는 6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9니까 19니까 7 나오죠. 1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1 나오나요? 맞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수열이 다음과 같은 뭐 규칙을 만족한다. 이때 첫 번째 항은 2고 네 번째 항은 9래요. 뭐 이거는 방법 없이 따라가 봐야 되죠. 규칙성으로. 자, 첫 번째 항은 2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여기 뭐 집어넣은 거야? 1 집어넣은 거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2k 마이너스 1 됩니까? 그 전에 항에다가 k 곱한 다음 1 빼니까 맞지? 여기에다가 k 곱하고 1 뺀 거니까 2k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 n에 2 집어넣으면요, 세 번째 항이 되는데 얘는 여기에다가 2 곱한다 k 곱한 다음에 1 뺀 거죠. 여기에 k 곱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k에서 1 뺀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항은요, 여기에다가 k 곱한 거, 그럼 2k 세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에서 1 뺀 겁니다. 맞죠? 규칙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놈이 지금 뭐래요? 9래요. 그러니까 식 정리하면 2k 세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은 0이고, 맞죠? 요거 조립제법 써서 없애면 되는데 2 집어넣으면 없어지죠. 2 집어넣으면 16 빼기 4 빼기 2 빼기 10이니까 조립제법 쓰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니까 2 집어넣으면 2 4 3 6 5 10 빵. 따라서 얘는 k-2에 2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온다. 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맞지? 실근 안 나오죠? 맞나요? 실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판별식 쓰면 9-40이니까요. 0보다 작잖아. 맞지?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k값은 얼만데? 2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두 번째 항 물었네. 그럼 k 2 집어넣으면 이거 3 되나요? 맞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의 성립함을 증명한 거다. 자, 수학적 기납법은 일단 첫 번째 n에 1 집어넣은 다음에 좌우변 같은지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n에 보통 k 집어넣는데 여기는 k가 있어서 m으로 해놓은 것 뿐입니다. 맞죠? m 집어넣었을 때 좌우가 같다고 성립한 다음에 얘는 지금 더하기에 대한 시스템이잖아. 맞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n 플러스 1번째 항
1을 더해준다는 거죠. 양쪽에다가 n 플러스 3번장을 더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인데, 맞죠? 이게 이렇게 바뀐다면, n 플러스 3번장을 더해준다면, 원래 있던 요 내용에다가, 여기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죠. k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를 뭐 하는 거야? 더 더해주면 되죠. 지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야 시그마 1부터 n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n번째 항까지 더한 얘란 말이야. 맞지? 근데 얘는 밑에 있는 식은 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던 식에다가 얘만 더 더해주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지금 뭐가 돼야 돼? 굳이 따진다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n 플러스 1번째 항은 이렇게 놔두지 말고 어차피 얘가 일반항이니까 k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어 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 이건 지울게요. k 곱하기 k가 아니죠. n 플러스 1 곱하기 k가 변수니까요. 2에 n 플러스 1 빼기 k가 지금 n 플러스 1입니다. n 플러스 1 더하기 1 요게 지금 가가 돼버려요. 맞나요? 변수는 k니까 k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어 버리면 요게 싹싹 날아가 버리고 요게 2만 남네요. 그래서 얘는 2에 2n 플러스 2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얘는 2n 플러스 2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얘랑 대충 정리한 느낌인데 얘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요 놈을 2의 배수로 묶어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봅니다. 얘하고 얘하고 이 두 배 차이 나죠?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차이는요. 지수의 얘가 m이면 이게 m으로 나왔고 이게 m 요거는 요거 따라 요거 때문에 n 플러스 1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하고 얘 차이가 2가 한 개 더 곱해져 있다는 차이거든요. 맞지? 그럼 2가 한 개 더 곱해져 있으니까 2를 빼놓아버리면 얘가 뭐가 돼버려요? 얘가 돼버려요. 내 말 이해하나요? 무슨 말 이해돼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차이에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차이에서 요게 2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 어차피 곱하기는 배수기 때문에요. 그냥 앞에 적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적어줄까? 시그마 1부터 n까지 k 곱하기 2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여기는 이 플러스 1을 앞으로 내보내면 2 곱하기 시그마 1부터 n까지 k 곱하기 2에 m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죠. 맞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돼? 2 곱하기 2에 m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야 돼? 얘가 나가 되겠죠. 이해 됐나요? 끝났죠? 맞죠? 문제는 뭐 그 다음 거는 뭐 정리하면 얘 m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똑같다 이 말인데 지금은 문제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하고 얘가 나니까 가에 들어갈 숫자를 F 4 집어넣으래요. 아, 5 집어넣으래요. 헷갈릴 뻔했다.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5는 12죠. 그 다음에 G4는요? 여기 이제 4 집어넣는 거니까 2에 얼마야? 4 집어넣으면 G4 2에 6제곱입니까? 빼기 6이 12 빼기 10입니까? 계산해보자. 2의 6제곱 빼기 12 빼기 12 64 빼기 24 40 맞나요? 40? 아, 40 맞네. 쌤이 암산 틀렸구나. 됐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가하고 나 잡는 건데 이런 문제들은 위에 있는 내용도 잘 보면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됐죠?